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머, 또? 천사가 두 손을 입에 모아 외쳤어요. 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영명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께 평과 양치기들이 소벽을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양떼는 엉덩이를 흔들어 춤추었어요. 엉덩이를 흔들려 춤추었어요. 웃기지. 여기 그럼 양이 몇 마리 있나 한번 우리 세워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나 있네. 근데 이 중에서 양 얼굴이 없는 양이 한 마리 맞았어요. 그럼 우리 요 양한테 맞아. 스티커 찾아서 붙여볼까? 이 중에서 양을 어디? 양이. 맞아. 어디 한번 뛰어보세요. 누가 뛰어볼까? 내가. 그렇지. 뛰어서 어디다 붙여요? 야. 그래, 다음에 손주로 하자. 손주 아니고 스티커. 참 잘했어요. 박수. 박수 쳐줘야지. 친구가 잘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종이에다가 숨 써줄 거야. 맞아 맞아. 와, 이번에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낙타. 낙타. 낙타다. 어, 요거 한번 읽어. 나 낙타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데. 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 멀리 동쪽 나라에 박사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별을 공부하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별을 발견했어요. 맞아.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갔어요. 별은 멈춘 곳에 아기 예수님이 방글을 웃고 있었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을 나서고 선물을 드렸어요. 와, 잘했어요. 여기 아기 예수님 어디 계시지? 네. 아, 맞다. 동방 박사가 누구누구야? 예. 아, 근데 얘는 얼굴이 없어. 맞아. 낙타가 얼굴이 없어. 그럼 우리 얼굴 찾아줄까? 우리 얼굴 찾아줄까? 여기 있다. 어, 이번에 승주가. 어, 승주가 어디야? 나 아까 전에 양 해줬으니. 그래, 맞아. 어우, 착해. 여기 자, 되게 큰, 잘 여기 붙여주세요. 되게 큰 낙동이. 뭐야, 야, 똑바로 붙였다. 잘해줬다. 박수.